오늘은 갤럭시 버즈 플러스 BTS 에디션을 언박싱 해보려고 한다. 일단은 택배가 도착했기 때문에 어떻게 배송이 되었는지 확인을 해보려고 한다. 택배 상자에는 버즈 플러스 그리고 무선 충전기와 렌티큘러가 들어있었다. 이두 가지는 위버스 샵에서 구매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특전 선물이었다. 버즈를 개봉하기 전에 먼저 특전 선물부터 좀 살펴보려고 한다. 일단 요거 같은 경우에는 렌티큘러 세트이다. 개봉을 먼저 해보면 요렇게 방탄마크가 있는 봉투 안에 렌티큘러가 들어있다. 렌티큘러를 꺼내보면 짠! 렌티큘러는 요렇게 총 7명 멤버의 렌티큘러가 모두 들어있다. 근데 딱 보면은 렌티큘러라서 요렇게 보이는 각도에 따라서 멤버들 얼굴이 보이기도 하고 방탄 마크가 보이는 렌티큘러도 있다. 그리고 좀 놀랬던 게 처음에 렌티큘러를 준다고 했을 때뭐 렌티큘러가 좀 다른 게 있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요 렌티큘러가 질이 진짜 좋다. 엄청 도톰하고 질도 좋고 그리고 요렇게 마크가 보이다가도 멤버 얼굴이 보이면 너무 잘 보여. 화질도 진짜 좋은 것 같다. 멤버들 한 명씩 렌티큘러를 보면 요렇게 준이, 여기는 짠 태영이, 여기는 정국이, 여기는 지니. 진짜 이쁘다. 여기는 아까도 봤지만 호석이. 여기는 지민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슈가. 렌티큘러가 진짜 너무너무 예쁜 것 같다. 특전으로 완전 괜찮은 것 같아. 그리고 렌티큘러 외에 요 특전은 바로 무선 충전기이다. 무선 충전기 같은 경우에 여기도 개봉을 해보면 일단은 상자 안에 이렇게 간단한 설명서가 들어있고 아래에 이렇게 무선 충전기가 들어있다. 버즈 플러스 BTS 에디션과 동일하게 보라 색상인데 가운데 중앙에 삼성과 방탄 로고가 들어있다. 아래쪽은 약간 미끄러지지 않는 소재로 되어 있고, 생각했던 것보다 사이즈가 진짜 조그맣다. 그리고 여기에는 연결할 수 있는 C타입 공간이 있다. 무엇보다 선 없이 버즈나 핸드폰을 충전할 수 있어서 너무 마음에 든다. 이제 버즈를 개봉해 보려고 하는데, 버즈를 개봉하기 전에 상자도 좀 살펴봐야 될것 같다. 일단 앞쪽을 보면 이렇게 7개의 하트가 있는데, 약간 하트명으로 파여서 안쪽에 보라색이 이렇게 보이게 디자인이 되어 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라색으로 삼성 로고랑 방탄 로고가 있고, 옆쪽에는 보라색 글씨로 삼성 갤럭시 버즈, 플러스 이렇게 글씨가 쓰여 있다. 전체적으로 디자인이 깔끔하고 이렇게 보면 이게 고급지 느낌인데 되게 고급스럽게 패키지를 잘 만든 것 같다. 이제 여기 스티커를 떼서 개봉을 해보려고 한다. 이제 진짜 개봉. 스티커를 제거한 뒤에
외부 상자와 내부 상자를 분리해준다. 외부도 상자가 너무 예뻤는데 내부 디자인도 진짜 엄청 예쁘다. 일단은 이렇게 버즈 플러스 로고가 크게 있는데 뒤쪽으로 방탄 마크가 살짝살짝 보인다. 그리고 옆에는 바깥과 동일한 글귀가 이렇게 써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라색과 흰색 모양이 있는데 약간 밤하늘에 별을 보는 느낌이 들어서 진짜 예쁘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제 내부 상자를 열어보면 이렇게 두 개의 상자가 들어있고 위쪽으로 상자가 하나 더 들어있다. 요 상자부터 열어보면 상자 내부에 이렇게 사용설명서가 들어있다. 이제 나머지 두 상자를 열어보려고 한다. 삼성과 방탄 로고가 있는 상자 중에 삼성 로고가 있는 상자부터 열어보면 여기에 버즈가 들어있다. 그리고 아래에 방탄 마크가 있는 상자를 열어보면 이렇게 케이스와 이거 뭐지? 케이스와 이렇게 USB 선 그리고 이어팁이 들어있다. 색상은 다 블랙으로 만들어져 있다. 그리고 두개 상자를 빼니까 이 바닥에 또 들어있는 게 있다. 요거는 뭘까? 오픈을 해보면, 바로 삼성 포토카드. 포토카드는 렌티큘러와 동일한 디자인인데, 이렇게 예쁜 탄이들의 모습이 담겨 있다. 다 버즈 플러스를 끼고 있는 모습이다. 이제 전체적으로 구성품을 한번 살펴봤으니까 버즈를 한번 꺼내보려고 한다. 버즈는 이렇게 검은 색깔 종이에 쌓여 있는데 이렇게 개봉을 해보면 우와 되게 예쁘다. 약간 반짝거리는 보라색 색상으로 되어 있는 버즈 플러스. 여기 위쪽에 삼성 방탄 로고가 있고, 여기 아래쪽에 하트가 있다. 그리고 이렇게 뒤쪽에는 충전선 꽂을 수 있는 공간. 사실 막 그렇게 엄청 크다고 생각은 안 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더 사이즈가 작고, 엄청 귀여운 것 같다. 버즈를 열어보면 이렇게 반짝반짝 안쪽에 오른쪽 왼쪽을 나타내는 표시가 따로 있고 전체적으로 디자인은 검은색과 보라색을 사용했다. 검은색 이어폰인데 이렇게 보라색 포인트. 흔히 아는 뭐, 버즈 디자인인데, 안쪽에 이렇게 이어팁이 있고, 이쪽에 이렇게 걸어주는 부분이 있어서 귀에 알맞게 잘 끼울 수 있을 것 같고, 잘안 빠질 것 같다. 그리고 여기 위쪽에 보면 여기에 방탄 마크가 있고, 이쪽에는 하트가 있다. 이렇게 안쪽에는 이런 디자인. 그리고 충전할 때 여기 불빛이랑 바깥에 불빛이 있어서, 뭐 충전 여부나 충전 중, 뭐 이런 거를 확인할 수가 있다. 버즈 플러스는 그냥 가지고 다녀도 되지만 아무래도 스크래치가 많이 날수 있기 때문에 케이스가 있는 게 좋다. 다행히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스페셜 에디션 같은 제품이라서 이렇게 케이스가 포함되어 있다. 케이스는 이렇게 보라 색깔 케이스인데 위쪽에 방탄 마크가 있고, 아래쪽에도 방탄 마크. 내부를 보면, 위쪽에 이렇게 하트 모양이 있고, 아래쪽에는 I 퍼플류라는 글씨가 쓰여 있다.
그리고 버즈 케이스 위쪽에 이렇게 접착 테이프가 있는데, 버즈를 케이스에 넣은 뒤에 접착 테이프를 붙여주면, 이렇게 뚜껑을 움직일 때나 가지고 다닐 때 버즈가 빠질 위험이 없다. 버즈를 케이스에 한번 끼워보면, 이런 식으로 딱 소리가 나면서 이렇게 버즈가 케이스에 딱 맞게 끼워진다. 그리고 이제 윗부분에 붙일 때는 여기에 테이프를 떼서 케이스 위쪽에 이렇게 붙여준다. 이렇게 붙여주면 짠! 되게 감쪽같이 케이스가 붙는다. 이렇게 하면 원래 버즈 플러스마에 있을 때는 없었던 고리도 생겨서 여기에 뭐 키링이나 고리 같은 거를 걸 수가 있다. 이전에 에어팟 샀을 때도 고리를 어떤 걸 걸지 엄청 고민을 했었는데, 이번에 샀던 맵솔콘 키링을 함께 걸어줄 생각이다. 고리 부분이 넓어서 충분히 키링을 걸 수가 있다. 키링을 걸어주면 요런 모습? 이제 이어폰을 한번 연결해 보려고 한다. 갤럭시 버즈가 뜨면 요렇게 연결. 음악을 한번 들어봐야겠어. 음질 되게 좋다. 통화 같은 거는 한번 직접 해보면 알수 있을 것 같다. 일단은 오늘 봤을 때는 음질이 진짜 마음에 든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어폰의 요 부분이 터치패드이다. 그래서 지금 음악이 멈춰있는 상태인데 여기를 누르면 음악이 시작. 그리고 여기를 두번 누르면 다음 곡. 그리고 세번 누르면 이전 곡. 그리고 길게 누르면 빅스비가 실행된다. 터치패드도 되게 잘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사실 이번에 삼성에서 BTS 에디션이 나온다고 했을 때좀 핸드폰도 좀 갖고 싶은 생각이 있었다. 근데 아무래도 지금 사용하고 있는 폰을 잘 사용하고 있기도 하고, 교체한 지 얼마 되지가 않아서 버즈만 구입을 하게 되었는데, 아무래도 BTS 에디션이라서 좀더 마음에 드는 것 같다. 앞으로 에어팟이랑 바꿔가면서 잘 사용을 해야 될것 같다. 오늘 버즈 언박싱은 여기서 끝!